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520D 엑스드라이브 럭셔리 플러스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9년식, 주행거리는 10만 8,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쪽에는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쪽도 살펴보시면 관리상태 좋습니다. 범퍼쪽 전방 레이더, 전방 센서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7.18로 네, 95% 정도 남은 신품급 확인했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네요. 도어쪽 손잡이 쪽에는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문콕 보이지 않고요.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는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뒤쪽 6.01로 80% 정도 남았네요.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공간 넓습니다. 깔끔하게 유지해주셨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있고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스크래치 있는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고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후측방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도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타이어는 미쉐린이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0만 8,759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패들 시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앞쪽에는 HUD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있고요. 위쪽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네요. ECM 룸밀러 있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네, 차량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네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주차 보조 기능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 보조키 있고요. 디스플레이 키까지 보관 중이고요. 주행 모드,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네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넓습니다. 뒷자리도 열선 시트 있고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고요. 가운데 컵홀더 두 개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판마는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판마는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엔진이랑 미션 쪽 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520D 엑스드라이브 럭셔리 플러스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